다덜 편안했지앙 제조원 요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농지법 위반 등 하가 논란에 휩싸인 강병삼, 이종우 두 행정시장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오 지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랑 두 행정시장과 혼뒤 도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겐 거라수다. 오 지사는 오래도록 범민원 끝에 결정한 거래 넘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같겐 하였제냄사. 경호국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 삼아 목숨을 가다듬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게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겐 거라수다. 검찰이 오영훈 도지사의 특별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이 되어 이르 후제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모다점쯤 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제주도청 모 특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광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모 대표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이란 거랍니다. 특별보좌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모다점심의 마심.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멍 국가지정문화재인 검은오름 용암동굴개광 서늘고자왈 지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50대의 두 명이 구속되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요호록이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지 소유주 시운 헌설의 A씨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시운 여섯설의 B씨를 구속하였다. 이 둘은 너무내 11월부터 올해 1월고장 조천읍 일대에서 축구장 면적의 10배가 넘는 7만 6천 제곱미터를 중장비를 동원하며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액이 5억 5천만 원이나 되었지 넘어 불법 시세 차익만 17억 원에 이르는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할인 혜택이 재개되고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탐나는 전의 이용객도 늘어진 하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제주도는 탐나는 전 할인 혜택을 또시 제공하였신 뒤 일주일 동안 허를 펭귄 7,500명이나 이용하였전합니다. 이는 혜택이 중단되어 난 지난 4월에 비하여 10회 정도 큰 규모란 허염신데요. 탐나는 전의 할인 혜택은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5%, 전통시장과 착한 가격 업소에선 또시 5%를 더하여 10%를 제공한다냅니다. 제주 지역의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이 모수리 진로 적합한 걸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요호르기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랑 접수된 시바띠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이추릉 나타났지는 않습니다. 최종 입지 후보지에는 전체 공사비의 20%인 260억 원 규모의 모슬 사업 지원과 해마다 반입 수수료의 10%인 5억 원가량의 모슬 발전 기금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냅니다. 경헌 뒤 상천리광 맞대아이신 광팽리 모슬이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 문제과 악취 발생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라 분한 벤수가 대엄진 고람신계 마심. 제주도가 지난 4월 19일부터 헌돌 동안 중산간 지역 유기견의 집중 포획에 나선해 표선광, 남원, 안덕 등 다섯 바티서 160마리를 포획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였전합니다. 현재 해발 300m부터 600m 중산간에 서식하는 들개는 1,600마리에서 2,100마리로 추정되었신 뒤 해마다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경한한 제주도는 유기견 포획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한편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거랍니다. 아, 옛날에 벌초할 땐그 철사꿀들이 막 널리기 시작. 철사꿀 먼저 싹 비워둬. 그다음 저그 벌초해서 어떤 걸 배웠다고요? 천사꿀개 그거 뭘 크냐? 천사꿀. 천상쿨은 잔디란 뜻 아닌가요? 천상쿨은 잡초라는 뜻 아닌가요? 천상쿨이라고 하는 것은 벌초할 때 자주 보이는 풀로서 과학적 입장에서는 국화과 두해살이 풀을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잡초라든가 아니면 잔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천상쿨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망초 또는 개망초에 해당하는 어휘라고 보면 좋습니다. 천상쿨은 벌초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풀이기 때문에 벌초 가면 산에 들어서 우선 천상쿨을 뽑아서 베어 벌초 가면 우선
무덤에 들어서서 망초를 뽑아버려야 하는 정도로 활용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럼 천상콜의 천상은 하늘이란 뜻인가요? 망초를 천상콜이라고 하는데 그 천상콜이라고 하는 풀을 동네에 따라서는 하늘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천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천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천 위상에서 온 것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70년 전이 독도에서 물질을 허혈한 제주 해녀들이 후배 해녀들 광혼 뒤 또시 독도를 찾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제주 해녀 32명 광혼 뒤 독도를 방문하여내 70여 년 전 열악한 환경에서 강인하게 살아온 선배 해녀들의 발자취를 되짚어보았다. 이번 독도 방문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서시에 독도에서 물질을 허혈한 김공자, 고정순, 이명자, 홍봉렬 해녀도 혼디 허연에 의미를 더하여진 햄사. 독도에 도착한 제주 해녀들은 태왁장단에 맞춰한 이어도 산하를 불르멍 당시의 애려움과 그리움을 추억하여진 햄사. 임금정상광 해고의 불만을 고전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되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모 공업사 전 직원인 60대의 남성을 방화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하였다. 경찰이 굳는 걸 보난 이 남성은 지난 18일 저녁 자신이 근무 허연한 제주시 노형동 공업사에 불을 질러 6억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진 혐의를 받았신디양.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부당 해고광 임금 체불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였은 뒤 사업주 대응에 불만을 고전 술에 취한짐에 불을 질러 고랜 진술하였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멍 제주 지역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도 급증하였다. JDC 제주공항 지정 면세점은 올 상반기 매출액이 3,519억 원으로 너문의 곧등 기간보다 19.6%나 증가하여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다. 제주관광공사 지정 면세점도 올 상반기 매출액이 299억 8천만 원으로 너문의 상반기보다 34%나 증가하여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추룩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관광객들이 내국인 지정 면세점으로 몰리멍 경험과 담댄들 고람승의 마심. 삼촌들 들어봅대가 올해는 추석이 볼라정이네. 벌초하는 날도 막 앞당겨졌지에 가실 때랑에 나가 고라드리는 말들 꼭 맹심하십서에 벌초 가고들랑 산 주변에 벌이나 배엄들이신지 집지신 것인지 미르세 살펴보고에 예초기 사용할 때랑에 보호장구들 특히 영 얼굴 덮는 안면 보호구 톡 착용하시고에 예초기 보호 덮개형 안전판도 부착행 15m 이상은 안전걸리 확보해서야 되는 수다게 요새 막 폭염이 심해 분한예 일사병 조심해야 합니다게 물도 하영 먹어서 되고 마심 벌초 댕겨 왕인행은 바로바로 씻어내고에 진동 물린디는 어신지 맹시맹 살펴보십서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맹시맹 잘 참고해기네 안전하게 맹시맹 벌초하십서에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가한 소식 고송 오쿠다 편안들러십서에